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 일기 11월 21일입니다. 오늘은 아내와 함께 대전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 뭐 잘 다녀왔어요? 잘 다녀왔죠. 아까 대전에서 올라올 때 그 표를 못 사서 우리 떨어져 앉았잖아요. 옆에 어떤 그 청년하고 앉아서 뭘 한참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어요? 그 청년이 뭐 친구가 좋은 일이 있다고 가는 길에 날 만났다고 아주 또 좋은 일 생겼다라고 좋아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아까 뭐 사진 찍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뭐 그냥 날 보더니 사진을 좀 찍자고 해서 셀카로 그 친구도 찍고 나도 찍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 언론이나 TV나 대표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부정선거 맞는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 청년이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듣긴 들었나 보네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 청년은 알고 있었나요? 되게 저 부정선거에 따라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괄적이지만 좀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도 해줬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고,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. 걱정이네요.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금방 내용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특히 청년들은 그 이해를 빨리 잘 하더라고요.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잖아요. 특히 청년들은 또 그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뭐 그 준비하느라고 더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알려야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이번 주말 좀 빠르면 목요일 정도 우리 캠프에다가 4.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 홍대, 또 신촌, 또 서울대 뭐 이런 데도 좀 이동식 팩트 전시회 이걸 좀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하는 젊은이 아닙니까? 이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팩트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정말,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, 청년들이 잘 알고,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정말 그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사실 기대를 해봐요. 지금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했어주세요. 예. 근데 뭐 우연히 만난 젊은이지만 저에게 먼저 이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먼저 저 셀카 찍어도 되냐고 왜 안 되겠냐고 해서 이제 피자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청년들은 정의, 공정, 팩트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을 잘 제가 생각해서 젊은이들도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